신일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상반기 고부가 가치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역대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고수익 친환경차 전략을 통해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유연한 시장 전략 속 하반기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한 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걸 신입사업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서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자, 지난주에 현대차 실적도 발표했고 기아도 나왔고 현대 로템도 나왔고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주들 실적 나왔는데 자, 대부분 좋았어요. 그죠? 네. 현대차 그룹의 총 매출 작년 기록한 게 432조 원인데 올해 아마 450조 원 근접하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전체를 그쵸? 합쳤을 때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들의 질주가 대단하다. 현대차와 기아, 지금 최근에 올해, 이번 달 들어서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으나 지금 그 전기차 캐짐 현상 속에서 현대차, 기아의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전략을 세우려면 미리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걸 대비를 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다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력입니다, 그게.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그렇죠.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것저것 만든다고 욕을 먹었지만 그게 지금 먹힌 거예요. 그렇죠. 수소차 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여론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수소차를 타냐 이런 얘기 많았죠. 여러분 댓글에 악플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왜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하는 수소를 왜 너 혼자 하면서 혼자 하니까 세계 1등이지 이런 비아냥을 들었거든요. 혼자 하니까 세계 1등이니까 그래 그것도 세계 1등이라면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뭐 아예 도요타처럼 하이브리드 전문으로 가려면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캐짐으로 빠지면서 점점 약간 이상해지더니 도요타가 굉장히 떠올랐죠. 그렇죠. 떠올랐다가 도요타도 지금 사실 그 리콜 사태 뭐 그게 비중이 크진 않지만 도요타의 어떤 그 이미지와 그 아이덴티티에 그쵸 네. 기스가 나버렸죠. 네. 아 기스 일본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는 정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북미에서도 맨날 이제 뭐가 신기록을 세웠다 신기록을 세웠다 나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야, 뭐 저렇게 얘기는 좋고 뉴스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그쵸. 하는데 그 밸류업에서 제 생각에는 그 물꼬가 터진 것 같아요. 밸류업이 처음에는 조금 저걸로 현대차 기아가 움직일 수 있겠어? 왜냐면 그전에도 계속 북미 매출 뭐 역대급 무슨 뭐에다가 뭔 디자인 상이란 상은 뭐 다 타고 있었어요. 네. 디자인상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뭐 다 탔어요. 그래서 디자인상도 다 타고 무슨 판매량도 늘고 특히 북미에서는 SUV 우리가 RV라고 불리는 그런 큰 차량들이 팔리면서 오 미국에서 먹히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까지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좋다 그 퍼포먼스가. 근데 주가가 안 가다가 이제 주가가 드디어 갔습니다. 지난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다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랑 기아가 그렇죠. 기아는 미리 돌파를 했었고. 미리 한번 돌파를 했다가 재차 그 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못 뚫던 고점, 2020년도 고점이죠. 거기를 뚫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아는 2020년 고점을 미리 뚫었어요, 연초에. 뚫고 나서 거기를 재차 또 뚫었고요. 네. 현대차는 맏형이어서 조금 기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결국 거길 다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조금 다시 주저앉긴 했지만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단 구조를 다 받았어요, 1차적으로. 그렇죠. 구조대를 정말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만 못 왔고 현대차, 기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섭게 떠오르는 게 현대, 로템. 현대, 그쵸. 로템이 진짜 무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 너무 좋았어요, 현대, 로템도. 예,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에 잘 가서 그런데 현대, 로템이 지금 뒤늦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2013년과 18년에 고점이 크게 있었는데 그걸 뚫어냈어요. 지금 2013년에 상장이 된 걸로 나오니까 12년짜리 고점을 돌파를 시켜서 그동안 전임 미답이죠. 도달하지 못했던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갈 거다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요즘.
네, 현대로템이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차랑 조금 비슷하네요. 그런가?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뭐 애매모호하다 이거였거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방산이면 방산, 아니면 뭐 전동차면 전동차, 전차면 전차 이렇게 한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그냥 너무 여러 가지니까 방산 쪽 힘을 못 받는다. 그쵸.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고점 돌파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도 분기 기준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000억 원 돌파. 이걸 지금 사상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총 매출에 현대로템의 매출도 상당폭 기여를 한 상황이고요. 작년 2분기 대비 매출 10.9%에 영업이익은 무려 67.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현대차 그룹의 주요 회사들이나 그동안 빛을 못 보던 회사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면서 네. 현대차 그룹 전체의 매출과 전체 시총을 굉장히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똘똘한 애들을 잘 골라보시면은 네. 약간 테마주 이런 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불법은 아니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신나게 놓으셔도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죠.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거기 진짜 고수들만 모여 있어요. 진짜 초고수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묵직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요즘에 현대 들어간 것들이 엄청 좋아요. 그렇죠. HD 현대 일렉트릭 그래서 HD 현대 한국조선에 한국조선 아니고요. 현대차 들어간 게 하여튼 좋아요. 네. 현대중공업. 예, 네,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차 들어간 것들을 지금 묶어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들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뭐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거에 비해서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을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실적 기반 투자 좋은데요.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떤지 뭐 업종별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 고은배 랭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현대차 그룹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금요일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3에서 2%가량의 하락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단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꾸준한 상승력을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 한 4%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 0.3%가량 상승하면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53,200원대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엔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공작기계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방산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주 중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전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8%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역시나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수익성이 높은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에 매출 확대가 앞으로도 더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16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기아와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LS증권에서 목표주가 16만 원이 지금 목표주가로 좀 나오는 코멘트가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뭐 포드라던가 아니면은 GM이라던가 실적을 발표한 뒤에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 대수의 감소가 현대차 그룹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도 지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자동차 그 판매 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산존한 가운데 현대차 그룹들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가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또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현대차 그룹주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뭐 현대 오토에버가 워낙 뭐 좋았는데 사실 7월 한 달로 보면 현대차 기아는 또 약간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또 실적 발표하면서 뭐 현대차 그룹도 그랬지만 앞서서 뭐 고은배 랭커가 미국에서도 하반기에는 자동차 판매가 별로 안 좋을 거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걱정도 됩니다. 자동차를 고를지 뭐 현대차 그룹주 중에 뭐 보세요? 예, 현대 오토에버를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죠. 현대차도 구조대가 왔다고 와 좋아했더니 바로 그냥 거기서 예, 뛰어내리지 않았으면은 또 바로 또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네. 2023년도 9월 달에 26만 3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16만 원대에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애플이 지금 애플카를 접었지만 애플카 얘기 나올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애플카가 만약에 나오면 그럼 현대차 로고가 바뀌는 거예요? 애플 로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 갑론을박이 인터넷에서 벌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 대세가 뭐였냐면은 애플 로고를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의 생각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현대차 기아는 두뇌를 만들지 않으니 현대차 기아는 차체를 만드는 그냥 업체로 전락할 것이다. 그냥 제조업체로 단순. 애플카라던가 무슨 구글카라던가 이런 게 나서 그 두뇌를 갖게 되는 게 그게 로고를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로고나 엠블럼을 단다는 게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의 중심을,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차는 두뇌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핵심이다. 근데 어쨌든 애플카는 지금 접었지만 그때 그런 어떤 여론들이 이 현대차 기아를 자극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를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키웠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지금 네. 테슬라도 보세요. 뭐 반론도 많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중국만 아니면은 뭐 저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 중국만 아니면 그 중국이 없진 않잖아요. 그 없는 거를 가정해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이 없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국 판매량이 떨어져서 그래서 계속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판매량이 뭐 많이 올려도 피급하게 피가 안 된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럼 이제 캐시우드가 보는 4천 달러는 뭐냐? 그렇죠?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맨날 나와가지고 무슨 그 그래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뭐 징검다리가 있어요. 2천 달러 그다음에 최종은 4천 달러까지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하는 거 유튜브에 찾아봐서 그래프가 있는데 캐시우드가 직접 나와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자리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2천 달러, 4천 달러를 가는 그 근거가 결국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터져야 돼요. 그게 터졌을 때 그 가격을 가는 거거든요. 뭐 캐시우드라고 뭐 그냥 아무렇게 뭐 100억 쇼핑했다고 무슨 약간 타이틀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나가지만 뭐 캐시우드가 명품 쇼핑하듯이 막 아무거나 사는 거겠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테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테슬라가 자기 차의 판매량이 떨어질지언정 어떤 차가 테슬라의 판매량을 대체하더라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사간다는 얘기죠. 구독 서비스로. 그쵸. 그러니까 그 지배되는 세상이 오면 2,000달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때문에 캐시우드는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유일한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로는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대 오토에버도 만약에 그렇게 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을 올리고 성능을 올려가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다. 기업들의 네. 선택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 판매량 이외에 현대 오토에버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려도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애플카가 다시 애플이 그걸 시도하지 않겠지만 시도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대차의 엠블럼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로고가. 현대 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가 건재하다면. 지금 최근에 만들고 있는 게 솔맵이라는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솔맵이요? 예, 저는 티맵 같은 걸 쓰는데 뭐 다 틀릴 거예요. 순정 내비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 티맵이나 뭐 카카오 내비를 그쵸. 보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스마트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최초로 나온 거를 우리가 SD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지도. 옛날에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쵸. 무슨 테트리스 네. 그림처럼 그냥 업데이트해야 예, 됐던. 뭐, 그렇죠. 네. 건물이 그냥 막 선으로만 표현되고 뭐가 네. 뭐 이게 어디가 높고 지대가 높고 뭐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기다가 이제 고도, 높낮이나 곡률, 그리고 제한속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 운전자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같이 입힌 게 ADAS 맵입니다. 네. 우리가 주행자 보조 시스템을 ADAS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맞는 것을 ADAS 맵이라고 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걸 3단계 계층 구조로 구성을 한 게 HD맵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 오토웨버에서 만들고 있는 솔맵은 뭐냐? SD맵, ADAS맵, HD맵을 통합한 미래형 지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도가 있어야지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자율주행의 두뇌를 구축하더라도 자율주행의 두뇌와 이 맵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죠. 이 자율주행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맵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이고 능력치가 올라가면서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능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도 뭐 워낙 좋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자율주행의 기반의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계속 언급되고 있죠. 신리스업 위원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이번에는 가규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 네, 저는 현대모비스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컨센서스 보면은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그래도 매출액은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이제 수요가 둔화돼서 네. 눌려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는 올해는 이제 최대치 사상 최대치 또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이제 1분기보다 훨씬 더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좀 상당히 방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세론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도 현재 지금 4%대나 회복세가 나왔는데 이게 3년 만에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수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고객사 대상으로 23억 달러의 수주도 달성했고 또한 이제 하반기까지도 전장 등 고부가 가치 부품 중심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정부 쪽에서 위원들이 박해 방지법 지금 현재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이 현대차 그룹주들도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현대 모비스에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에서 기아차 그 다음에 다시 또 현대 모비스로 가기 때문에 현재 모기업은 기아차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0.32%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이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현대 글로비스와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이제 박해 방지법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부수적인 방법이 이제 기아차가 보유한 지분 17%를 인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필요 자금이 한 3조 정도 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네. 현대모비스를 우리 청자분들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까지 뭐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이니까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 두 종목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